최고의 맛, 최악의 맛은 뭐 종목도 종목인데 그 종목이 상승했건 하락했건 어떠한 이유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났고 그런 파장이 어디에 미칠 것이냐, 이걸 판단해서 어떤 투자인들을 얻을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최고와 최악의 맛입니다. 런앤런의 모든 코너에는 공부 요소가 녹아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 최고의 맛은 굉장히 의외의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어때요? 딱 이름만 들어도 엄청 지루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은 종목이에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건데 이번 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유틸리티주에서 성장주로 변모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단연 최고의 맛으로 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그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천연가스 가격이 언제 많이 오를까요? 많이 쓸 때 언제 많이 쓸까요? 겨울에.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많이 난방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겨울은 아니에요. 이제 막 가을로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일까? 이유가 있겠죠. 러시아와 유럽의 가스 공급이 축소되고 또 중국에서 전력난 사태가 있었다라는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두 번째로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기요금만 올라갈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가스요금도 어쨌든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산업부에서도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스요금이 어쨌든 올라갈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진 않지만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언제까지 감내할 수 없으니까 가스요금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더 중요한 모멘텀인데 수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지금 친환경 관련주가 강하죠.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로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가스공사를 상승시킨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습니다. 2030년에 연 83만 톤 수소 공급 그리고 수소 충전소도 152개를 구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맞힐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를 볼 때 수소차의 대중화는 사실 아직 멀었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는 바로 올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수소차가 전기차보다는 비쌉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소차가 지금 당장 활성화될 수 없는 이유. 충전소가 없습니다. 네, 전국에 충전소가 100개도 안 되는데 누가 수소차를 사서 타요?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는 전기차 충전소보다 구축하기도 어렵고 돈도 훨씬 많이 들고 남겨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 충전소 사업에 뛰어들기가 어려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가려면 충전소 구축이 필수적이죠. 근데 지금 전기차 충전소는 전국에 1만 곳 이상 구축돼 있어요. 그만큼 대중화에 대한 발판을 열었는데 수소차 충전소는 말씀드렸죠. 100개도 안 됩니다. 몇십 개 정도밖에 없어요. 탈 수 있는 여건이 아예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가스공사 모멘텀 중에 하나가 뭐죠? 수소 충전소 152개 구축 계획.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언제든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급적으로도 좋죠. 네,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좀 눌렸다가 갈 수 있지만 상승 추세, 탄력, 모멘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한 번 정도 더 노릴 수도 있어요. 시장만 받쳐준다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의 기관 외국인 수급 유입 계속 보시고 제가 뭐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죠? 네, 수소. 수소 충전소, 네, 수소 충전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주말 동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